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된장을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그동안 된장을 한 번도 담아보지 못했는데, 오늘 처음 담는 건데, 저희 아들, 오또고, 신랑 수업도 한번 시켜줄 겸 같이 한번 담아볼게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오또고 시작해보자. 자, 먼저, 엄마가 이거 된장을 주문했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된장 담는 게 엄청 힘들고, 또 너무 키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된장이 이게 비싸더라고 또 비싸가지고 이거 사서 담을 엄두도 못 냈어. 그래서 조금씩 얻어먹기도 하고 사먹기도 했는데 요즘 이웃님들을 덕분에 이제 된장을 사가지고 담게 되어서 엄청 고맙지, 그자? 그러게 말이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알겠다. 이웃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대로, 그지? 눈물 날라 그런다. 자, 그리고 이거를 된장, 이렇게 고추, 숯, 소금, 물, 통, 누룽통, 이게 한꺼번에 다 온다, 세트로. 한번 사면 완전 그냥. 세상 좋아졌다야. 자, 이거는 옛날에는 목욕 재개도 하고 깨끗하게 해서 정갈하게 부정 타지 말라고 손 없는 날 담았다고 하더라고. 그손 없는 날이 뭐냐 하면, 이 아나? 몰라. 귀신이 없는 날이란다. 이사하는 날도 귀신 없는 날 이사를 하고 하는데, 이 된장도 이게 엄청 이게 귀중한 건가 봐, 된장 담는 게. 그래서 손 없는 날 이게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 엄마는 이사할 때또손 없는 날 말고 그냥 평일날 이사하고 하거든. 그런데 소독해라, 이걸로. 손 씻었는데? 그래도 소독해라. 정갈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나, 목욕을 안 하더라도 소독은 해야 안 되겠나, 그치? 마음을 또 정갈하게 해라. 나쁜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 그러면 된장 맛이 더 좋아진단다. 그래가, 그, 손 없는 날, 물론 옛날 그 말을 지키면 좋지, 그자? 지키면 좋은데, 귀신은 붙이면은, 귀신이, 어이구, 내가 좋아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막 따라온단다. 그지? 그 뭐, 물론 미신이기도 하겠지만은, 엄마는 그래가지고, 뭐, 손 없는 날 그런 거잘안 지키거든? 그래서 나도 안 믿는다. 엄마 하고 싶은 날 한다, 그냥. 나도 안 믿는다. 맞지? 엄마 된장 담고 싶은 날 담고, 김치 담고 싶은 날 담는다, 그냥. 믿으시는 분들은 소문나 하고. 그래, 이제 그런 것도 또 따지시는 분들은 또 따지더라. 따지가 마음이 편하면 그냥 따지면 된다. 맞다. 따지가 마음 불편하면 안 따지면 되고. 안 맞나? 하자. 이거 맞다고 생각하지? 엄마 말 중에 최고로 맞다고 생각하지? 옛날 말 중에. 그렇다 치자. 자, 그럼 먼저 생수를 따라 열었다, 여기다가. 1번. 생수 1번. 준거다 갖다 넣어라. 그치? 생수를 따랐고. 이게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응? 영상 찍으면서 이거는 알아낸 건데, 물을 이렇게 막 따라 열 때는 말하면 안 되더라. 왜냐하면 물 따라 넣는 소리 때문에 말하니까 들리지도 않고 시끄럽다 하더라. 그러면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말고. 알겠다, 그래. 자꾸 말하고 싶다, 그래, 누구야, 너. 빨리 구하라. 시끄럽다 카드를 자꾸 말하고 싶은데 시끄럽다 걔가 요새 엄청 참는다. 10리터 정신이 많네. 그러게. 그죠? 이것도 어제 내가 인터넷 주문하면서 주소를 잘못 쳐갖고 옛날에 살던 집에 그 자가 있어가지고 무거워가 또 가가 찾아온다고 아빠한테 역시 그러던보다 저번에 떡국 카드만 돼지감자 시킬 때그 카드만 또 그거 다시 갖다 놨나 봐? 돼지, 중요한 건 돼지감자 전에도 그랬다. 진짜? 몇 번을 그랬다, 몇 번을. 아이고 참네. 그 인터넷 그거네 씨발. 어? 욕 날라갔다. 여기부터 오야. 어쩔 수 없지 뭐. 소금을 넣어가 녹이라 하지. 소금을 다 넣어가. 내가 된장을 왜 싫어하냐면은 짜바가 싫어한다, 짜바가. 그죠? 뭐 저럴 거 어떻게 하나? 뭐 저럴 거 한데 누가 봐라. 짜바가 싫어하는데, 요리 된장이 노릇무릇이야. 여기 안 작게 생겼네. 이따가, 일단 나 담아보자. 이거 되나? 일단 담아보자, 그죠? 용기들은 뜨거운 물에 다 소독해야 된대. 내가 지금 다 소독했다. 이걸 아깝다. 왜 여기다 녹이라 하나 하면은 소금물에 불순물이 많단다. 소금에. 그래가지고 요래 녹여가지고 걸러라 하더라고. 걸러서 해야 된다.
고수네. 응, 요새 세상 좋아졌다, 그자. 세상에 된장을 이렇게 세트로 다 보내줘가지고 다 담아보면 돼. 얼마나 세상 살기 좋아졌나, 그자. 나중에 결혼하면은, 있잖아. 네가 세트로 딱 시키가. 응? 딱 된장 담았다 하면 담아놔봐라. 너 마누라가 얼마나 좋아하겠노? 세트 아닌 척 해야겠다. 그래. 내가 담는 척. 어, 아침 밥상이 달라진다, 앉아. 어머, 자기, 여보, 너무 고마워. I love you. 하면서 막, 그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주지 싶다. 이래 말하면 침 튄다고 자꾸 하니까 고개는 옆쪽으로 돌리고 말하고 있대, 맞지? 알겠지? 된장 정갈하게 담아야 된다 하는데 침 튀면 안 되잖아. 아, 그거 산다 하는 게 맨날 못 산다. 입에 이어 가루 넣은 거 아니냐, 그거. 마트 가면은 시식할 때 입 갈아라는 거, 그거. 마스크 끼워. 그래, 그럼 마스크 좀 줘봐라. 말 좀 많이 하게. 마스크 줘 있네. 그, 그런 하는데. 너무 많이 하면은, 더 이상 30분 넘는다. 아니, 30분. 조금만 말해라. 아니, 소금이 녹아야 할 거 아이가? 어? 소금이 녹아야지. 다 녹았다, 이제. 한참 녹았다. 색깔이 좀 시커멓다, 이게. 천일염이라서. 좀 까맣고 불순물이 뜬단다. 근데 이게 어떤 맛인가 하고, 짭나 안 짭나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나는. 먹지 마라. 왜? 네. 무조건 짭다. 아, 그래도 맛 한번 보자. 물어볼 필요가 없다. 어떤 맛인가? 먹어봐! 어? 아따 봐라! 진짜 짠데? 아이고, 세상 태어나서. 이거 짠 거 처음 먹어. 니가 안 먹어볼래? 죽어도 안 먹는다. 자, 이거 좀 떼기 봐라. 어차 봐라. 매주를. 매주를. 처음에 담으러 갔다. 아주 깨끗하게 온 거여서. 고대회를 열에 담으면 된다. 어차 봐라. 이렇게 예쁘게 담자. 공손한 마음으로. 됐다. 된장아, 맛있게 잘 되거라. 사랑한대 하고 담으면은 맛있게 된다. 된장뿐만 아니라 다른 요리도 마찬가지지, 그다. 정성을 쏟는데 화덕 소리가 있겠나. 자, 밥을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요리 해갖고 채 소금물을 걸으라 하더라. 그 요리를 하면 안 되나? 내 머리 좋지? 그럼 된다. 또 갖고 왔다. 니는 아까 다라이 두 개 해야 되나, 그치? 다라이 두 개 해야지. 이거를 옮기지 이랬는데 엄마 머리가 좋댔다. 그래서 내가 그 고수제. 진정한 고수다. 무겁다. 네가 좀 부어라. 아유. 그걸 하지 말고. 그 밑에 더럽잖아. 이거 부으면 자 덜어라. 이걸 들어가 붙자고? 둘이 같이 덜면 안 되나? 아이고, 엄마 무거워 되겠네. 하나 둘 셋. 이거. 이거 다 잡으라. 아이고, 어떠고 안 나왔으면 뭐 할 뻔했네, 그다. 그러니까. 이제 막 도와주고 하는데.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마라. 그래, 알겠다. 근데 키야 보이긴 해. 딸보다 엄마는 아들이 곤란한 것 같다. 나는 막 딸을 없었지. 힘도 세지. 그러고 딸은 집에 오면은 누구 자는데 며느리를 오마.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해주고 얼마나 좋노. 참, 며느리 그래 하면 안 된다. 아니, 하면 안 되는데 지가 오면 하잖아. 딸은 누구 있는데. 응? 연수가 그래. 착해요, 그렇지. 그래, 우리 며느리가 착해서 그런데 이래 담아갖고 허야도 좀 주고. 형수도 좀 주고. 같이 나눠먹으면 안 되겠다, 그다? 엄마 혼자 있을 때는 이거 뭐 위에 다 먹겠노 싶어 가지거든. 근데 같이 나눠먹지 뭐. 자, 이웃님들 덕분에 우리 허야도 주고. 허야가 누구냐 하면은 국민연금 그 영상 올리는 게 허야입니다. 이 오떡으로는 동생이고요.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 엄마 아직 고소가 되는 거 모르겠다. 근데 뚜껑도 안 맞고. 뚜껑 닦고 고추였는 거다. 맞나? 아이고, 바보야. 참나, 진짜. 아, 뚜껑이 맞는 생겼다. 하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지. 나는 이거보다 벌써 일찍 일어나고 공부 다 했다, 이거. 이래갖고, 저 밑에까지 매주가 못 움직이도록. 아, 뚜껑이 2단이구나. 어, 아니. 아, 역시 고수를 따라가면 멀었다. 그게 아니고, 매주가 야가 움직이지 말라고. 매주가 밑에서 움직이면 안 되거든. 맛있어 봐라. 일단 요리 눌러가. 매주가 안 디비지도록. 매주가 자꾸 디비진다. 나는 나갈란다. 나는 나갈란다. 이렇게 한다. 야, 어떻게 일라고. 그자?
됐네. 가도이 불쌍하다, 그다. 아, 불쌍다. 그 밑에 가덕키가 두세 달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노. 이제 그거 여차. 자. 이걸로 따라. 이걸로 따라갖고, 여기에 띄어라, 동동. 고추하고. 동동 띄어갖고. 자. 고추도 주제. 숯도 주제. 얘가 얼만지 알아? 6만 얼마 하더라, 비싸지? 6만 얼마? 근데 된장 2마리 사먹으려면 그 정도 하지 않나? 더 비싸지, 사먹으려. 그러니까. 그래도, 자식 키우고 그럴 때는 그 6만 얼마도 비싸더라. 영상도 찍을 겸, 된장도 담을 겸 해갖고, 구입했다. 근데 이 수다무 고추는, 이 맛에 영향을 안 준대. 그냥 뭐, 잡내, 그거, 곰팡이 이런 거 있잖아. 세균이 생기지 말라고 이거 넣는 거라 하더라고. 옛날부터. 자, 담근 후에 장꽃이 이렇게 보이면은 꺼내는 게 좋단다. 장에 꽃이 피면은. 담가봐라, 한번. 그래갖고,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숙성하고, 소금물이 갈색으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돼지와 간장용 물하고 분리를 하는 게 좋대. 엄마는 간장 먹으려고 지금 하거든. 집간장. 집간장을 슈퍼에서 사 먹는 게 맛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간장 지락물, 대구는 주로 지락물이라고 한다. 지락물 먹으려고 이제 된장을 한번 담아봤다. 그리고 햇볕은 장발효와 무관하단다. 알겠지? 알겠다. 숙성 기간 중에 장꽃, 발효 미생물, 곰팡이가 생길 수는 있는데 이거는 숙성 기간 중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한 번씩 걷어내주면 된단다. 그러면 이걸 다 담고 나서 간장은 나중에 두세 달 후에 좀 색깔이 진해지면 이제 따르면 되는데 이거 두세 달 후에 영상 찍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 알겠다. 된장 끓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오뚜거하고 된장 담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예원님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셔서, 아이고, 뭐, 별로 보잘 것도 없는데, 많이 많이 들어와서 사랑해주고, 많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원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